대체 날 왜 자꾸 만나자는 거야? 너 결혼도 했잖아. 나 결혼 안 했어. 그럼 그때 그 아이 뭐야? 너한테 엄마라고 하던데? 그럼 그때 여기 왔었던 거야? 아니 뭐 전화로 다 들리던데? 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. 이게 뭐야? 그때 찬희 씨가 본 내 딸 찬희 씨 아이야. 뭐라고? 찬희 씨가 아빠란 말이야.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이 아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? 어? 기억 안 나? 우스베크에서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. 사랑? 미나야, 그건 그냥 하룻밤 잠깐이고. 아니 솔직히 난 기억도 잘 안 나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너야말로 사기치지 말어. 누구 발목을 잡으려고 이래 너, 어? 내가 왜 사기를 치겠어? 난 그런 사람 아니야, 찬희 씨. 너 정말 많이 변했다. 아무튼 난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거 갖고 내 앞에서 사라져. 실례합니다. 아가씨는 누구요? 미나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예요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미나가 한 말 사실이에요. 찬희 씨 아이 맞습니다. 미나는 찬희 씨를 만나려고 고향 떠나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. 혼자서 딸 키우면서 찬희 씨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. 아니 둘이 짜고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? 정말 너무하시네요. 미나가 찬희 씨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으로 볼 수가 있어요? 아니 너 같으면 믿겨져? 우즈벡에 놀러 갔다가 잠시 잠깐 만난 여자가 몇 년 뒤에 나타나서 내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마누라는 내 날벼락이지. 어 그러냐? 어 알았다. 그래줘! 놀라셨겠지만 한번 만나는 보셔야 하잖아요. 그것도 못 해주세요? 난 싫어. 난 지금 기분 너무 이상하고 너희 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! 그러지 마시고. 그만해, 수. 나 찬희 씨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. 그동안 고생했겠다. 이렇게 말 안 해줘도 이렇게 사기꾼 취급할 줄 몰랐어. 그만 가자, 수. 미나야. 가자. 아니, 빨리 나와. 하지만 미나. 야, 여기 이 사진 가져가야지! 아, 이거 어떡해! 아유, 진짜.